웹팩의 메인 화면에 들어보시면은 웹팩이 다루는 것은 비단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CSS나 SASS, PNG, JPG 같은 여타 요소들도 다 다루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뭉쳐서 보기 좋고 먹기 좋게끔 이렇게 Static Assets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웹팩의 기능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다 기본적으로 뭐였나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루는 거였죠. 그래서 좀 바꿔놨습니다. 인덱스 HTML 파일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App.js 내용도 이렇게 좀 바꿔놨고, 그리고 CSS 파일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덱스 HTML 파일에서는 요 CSS 파일을 불러오죠. 불러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뀌는 것은 App.js 파일에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후보 색깔이 바뀌고, 클릭하면은 Show Me, 한 번 더 클릭하면 안 보이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웹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으로서 다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팩을 돌리게 되면은 이 웹팩 config.js 파일에 보면은 이렇게 엔트리가 js고, 그리고 아웃풋이 bundle.js입니다. 그러니까 app.js를 가공을 해서 bundle.js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웹팩의 기능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 css 파일들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 html 파일에서 불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 html 파일은 웹팩이 다루는 분야가 아니죠. 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app.js 파일을 가져와서 뚝딱거려서 bundle.js를 만들잖아요. 따라서 css는 최적화시킨다거나 이 번들 속에 예쁘게 포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 상태로서는. 그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로드. 다큐멘테이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엔트리, 아웃풋, 그리고 이번 주제가 로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좀 전에 봤던 CSS 파일에 들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일단 둘 다 추석 처리해버리죠. 그러면은 추석 처리해버리면은 요게 릴로드 했을 때 요렇게 다 깨져버리게 됐죠. 동작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었던 CSS 그런 포맷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살려보겠습니다. 되살리는 것이 이제 웹팩을 썼을 때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app.js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import,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css 폴더에 main css를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input element죠. input element에서 css 가져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 내에 CSS 파일을 가져온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특히 자바스크립트 파일 내에 CSS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CSS는 항상 HTML 파일과 서로 관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녀석을 자바스크립트에 옮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옮겨둠으로 해서 이제 app.js를 다루게 될 웹팩이 어쨌거나 얘를 마주칠 수는 있게 됐죠.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모듈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표시라고 룰즈라고 합니다. 룰즈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단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레이 속에 어레이가 있고, 그 속에 다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오브젝트 속에 테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룰에 대동 이 앞으로 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정해진 거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앞으로 마주칠 데이터 타입 CSS죠. 그리고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CSS라고 붙어져 있는 확장자 붙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혹은 단어들을 마주치게 됐을 때는 뭘로 처리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유저입니다. 유저에서 지금 처리할 것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로드, 그리고 두 번째가 CSS 로드입니다. 로드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했죠. 이 로드의 기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 속에서 마주치는 어떤 특별한, 좀 비범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엘리먼트 각각을 처리할 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룰즈입니다. 지금 현재 app.js 파일 속에 css 파일이 들어가 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웹팩은 스타일 로더와 css 로더를 불러와서 이것을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로드는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의별 희한한 경우에 대해서 제각기 다 처리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인덱스 HTML 파일의 요소들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app.js는 다시 bundle dist죠. dist의 bundle js. js. 그리고 터미널에 들어가서 우리 두 개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웹팩 컨피그에 우리가 가져왔던 스타일 로드와 CS 로드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폴더에 설치를 해야지 쓸 수가 있겠죠. npm install style loader loader 그리고 css loader save 옵션을 줍니다. save 옵션 주게 되면은 패키지 JSON의 dependency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지금 dependency는 로데시 하나만 있죠? dependency로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npm run build 돌아보면 이렇게 다시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정말 재미있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덱스 html 파일에 있던 css를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보내서 어처구니 없게도 자바스크립트 속에 css를 가져온 다음에 이 녀석을 웹팩 컨피그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규칙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module, rules, test, use 이 네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